왜 이래? 누가 왔나? 잠깐만요. 잠깐만. 딱 1분만. 가방 이리서 내가 들고 갈게. 아, 아니에요. 힘은 내가 오빠보다 더 좋아. 아시잖아요. 아. 어디 멀리 갈 생각이었던데? 네.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꼭 배달맞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? 분명히 처음부터 낯설지가 않았는데 눈칫밥이 배고픈 것보다 낫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그랬고 폐병하려는 어머니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참 묘하다 했었는데 참 죽은 줄 알았다면서요.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면서.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빠가 나를 버렸구나 했어요. 어림받은 인생이라는 게 평생 나를 쪼그라들게 했었어요. 바보같이. 근데 참 세상이 달라 보이네. 오빠도 평생 나를 그리워했었다니까. 나도 하찮은 인생은 아니었구나 싶고. 스님 아버지가 일상 만나게 될 인연은 꼭 만나게 된다 그러시더니 우리 두고 하신 말씀이었나 봐요. 계셨나 봐, 스님은. 어쩌면. 어? 내 손수건. 나 이거 사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. 네가 떠났던 것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서진이 만났던 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시 만나려고 생겼던 일이었던 것 같다. 만나도 너무 돌아돌아 만났나 싶기도 하지만 내가 진작에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영수가. 이제라도 만났잖아요. 얼마나 다행이에요. 늦었지만 오빠 약속 지켰어요. 나 데리러 온다는 약속. 참네, 그 망할 놈의 회장 영감쟁이. 아유, 첫날부터 더럽게 그냥 깡깡하게 구네. 아, 자기가 회장이면 다야? 진짜 인간이 쪼잔하게. 하여튼 안 맞아. 안 맞아, 아주. 아유, 진짜. 안 맞아. 안 맞아, 도대체. 아니, 어쩜 그렇게 경우가 없냐고. 내가 살다 살다 그런 데서 처음 봐네.
앞으로가 걱정이다. 아이고 걱정이야 진짜. 아이고 흉볼 것도 없구만 뭐. 들어보니까 아주 둘이 성격이 똑같구만 뭘. 아 똑같긴 뭘 똑같아 사람. 의미 없이 붙잡던 모든 상처도 후회도 이제는 기억 못할 꿈도 가끔 그 좋아할까? 환영합니다, 고모! 아, 살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, 오늘이. 어떻게 알았대? 이거 일 아니고 데이트인데. 나 나갈 거야, 여기. 내일 월차 내고 집 알아보러 갈 거야. 언제까지 이렇게 쇼를 해야 되니, 병원에서. 안녕하셨어요, 어머니.